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특별히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벌써 오늘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주 4회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주 3회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주 2회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했는지 특별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월요일날만 되면 사회 고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자극적이었던 레전드 편만 찾아서 제가 3-4시간 동안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간의 월요일 동안 자극적인 프로그램으로 계속 저를 채우다 보니까 아,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독교인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무언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다시 빡센 하루가 시작되니까 오늘까지의 스트레스는 오늘 다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억지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려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때도 저는 전도사였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역자들은 사실 월화, 수, 목, 금, 토를 주일을 위해서 살거든요. 토요일날만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저희 정신과 육체가 조금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일을 잘 보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 스트레스를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고 내 통제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이 찾아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내 몫이다 라는 전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탑이 아닐까 싶어요.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사용 면에서도 그렇고 엘리야는 특별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 악해서 엘리야 이외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치자면 목사님이 모두 다 죽고 엘리야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3년을 버티던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과 맞짱을 뜨러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드디어 내가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나에게는 황금빛 미래가 펼쳐져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대단한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인 로뎀나무, 광야 속의 로뎀나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이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죽여주세요.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너무 절망해서 잠이 들어요. 한참을 자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툭툭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음식을 갖다 놓고 또 그 음식을 먹고 또 자요. 그러다가 누가 또 툭툭 쳐. 그래서 일어나 보면 또 음식이 있고 그걸 먹고 또 자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달에 한 번이건 꼭 하루를 빼놓고 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쉴 때도 또 불안해. 왜냐하면 이거를 쉬어서 내일 해야 될 일이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쉬어도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밤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불안해. 쉬는 것도 기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과정이란 사실을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요, 다 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 꿈과 비전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내가 이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과정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는 결코 이 스트레스를 궁극적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신 이후에 다시 한번 비전을 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론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은 스트리밍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특별히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벌써 오늘도 한 봉지 했어요. 우리 각자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